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 항노화 성분은 일반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염 기능은 피부의 모낭염과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 모낭염 등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항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항염증 효능이 높은 성분들은 피부 진정과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멜라닌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등 피부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항염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류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메르 화이트닝 앰플에도 배합되는 감초 추출물은 감초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대표적인 항염 성분으로 사실 미백 성분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백 기능과 동시에 항염,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크메르 수딩 토너와 젤 크림에도 배합되는 컴프리의 뿌리에서 추출하거나 합성으로 얻어지는 알란토인은 대표적인 피부 진정 성분이자 항염 성분으로 진피와 표피의 재생에도 기여를 하는 성분으로 피부 진정 성분, 항염 성분, 피부 재생 촉진 성분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아크메르 바파 리퀴드와 베리어 워터 토너에도 배합되는 알로에베라 입즙은 알로에베라의 잎에서 추출한 즙 성분으로 항염 효능을 지니고 있고 점도를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보습하면서 동시에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손상된 피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고 항균 그리고 소독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입즙은 염증 세포가 피부 손상 부위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여 거기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천연 항생제 역할도 하게 되죠. 이는 결국 상처 치유에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크메르 베리어 워터 토너, 모이스처 크림, 수딩 토너에도 배합되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프로비타민 B5 성분으로 높은 보습 효능과 동시에 염증 억제 효능도 같이 지니고 있는 성분입니다. 판테놀은 우리 피부의 28일 주기에 각질 턴오버 주기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서 피부가 빠른 속도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다양한 재생크림과 보습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크메르 베리어 워터 토너에도 배합되는 병풀 추출물은 마데카 연고에 배합되는 마데카 소사이드와 함께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을 높게 지니고 있는 성분으로 의약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풀 추출물은 상처의 회복과 콜라겐의 재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빠른 재생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항염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으로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 다양한 피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염증을 조금이나마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염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스킨케어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